기초하여 세우는 목사 안수식을 개최하게 된 것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알고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목사로 안수받게 되는 8분의 신실한 신진 후보자들에게도 심심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거룩한 예식에 오늘 설교자로 초청해 주신 우리 누가 선교회 가서 보니까 대표 이사장 오늘 취임하셨는데 이사장 김성만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무슨 말씀으로 설교를 해야 할까 생각하다가 아무래도 오늘 목사로 안수받는 분들이 안수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목사에게 부여된 사명이 무엇인가 또 그 사명 성취를 위해서 어떤 각오와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싶어서 제가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다 잘 아시는 대로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이 시간 묵상할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먼저 목사에게 부여된 사명이 뭘까? 잘 아시겠지만은 오늘 이 시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에게 부여된 사명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이 세 가지로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가 모든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예수 제자가 되도록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그간 예수님이 가르쳐주었던 천국 복음의 모든 것들을 가르쳐서 그들이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신실한 예수 제자의 삶을 살게 하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지상의 교회를 통하여 시행되고 있는 복음 전도와 성경 말씀의 설교와 신앙의 교리를 가르치는 성경 교육과 또 성도들의 신앙적 삶을 지도하고 보호하는 목양사에게서 확인되는 것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명을 부여하기 전 우리 주님께서 본문 1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 세 가지 사명을 위해서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 그러므로라는 이 말씀은 참으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도대체 무슨 권세로 나가서 소위 무슨 권위로 나가서 모든 족속에게 예수의 제자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인가 거기에는 권위가 필요한 것입니다. 소위 이 사명을 위임시켜주는 위임받는 자의 권위 사명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의 신학적인 대답이 뭐냐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가 예수님에게 주셨을까요? 하나님이시죠. 여기 하나님이란 말이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 말씀이 전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죠.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이제는 그 권세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가서 지금 내가 주는 이 세 가지 사명 성취에 전력을 다하라 그런 말씀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오늘 목사로 안수받는 자들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은 권세를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부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일에 그리스도의 부름받은 일꾼으로 긍지와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행사할 수 있는 독자적인 권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한시도 잊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원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은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과 만왕의 왕이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하늘의 위로와 주인이신 예 거룩하신 능력으로 오늘도 이 안수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목사의 직분을 수행할 때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기서 하나님의 권위가 살아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하면 목사의 직분은 땅에서 인류 구원을 위하여 일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하는 사역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오늘 여러분들이 위임받는 그것이 바로 오늘 목사 안수식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신진 후보자들은 정말 예수님은 섬기고 봉사하는 왕이었지 군림하고 지휘하며 자기 영광을 취하려는 왕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겸손히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복음의 진리를 정말 준비하여 설교로 깨우치는 진리의 증언자와 교사의 역할을 망각하고 자신이 무슨 신적 권능을 부여받은 특별한 미래 예언자나 선지자처럼 행세하는 그것이 바로 문제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성경에 약속한 그 말씀대로만 전하고 그 말씀대로만 예, 예언하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제사장의 기능적 역할도 성도가 죄와 악의 유혹과 시험과 같은 인간적인 시련을 위로하고 그들이 믿음에 바로 서 있도록 상담의 역할과 위로자와 돕는 축복의 기도자로서 기능적 역할을 만들어가고 우선 세상의 물질 축복을 보증하는 전문가처럼 기복적인 신앙만 부추기고 있으면 이게 기독교냐 이 말입니다. 이게 기독교다.